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신데 우리 덕분서클과 인연되면서는 철저히 이 지구가 인연 과보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걸 늘 일상에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주 표현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와 이 두 개가 병용해서 어떻게 잘 해야 될지 특히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이렇게 그래서 좋은 방법을 안내해 달라는데 여러분이 덕분서클을 만나서 저와 함께 공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쓰라는 거지 한 개만 하라는 게 아닌데 자칫하면 한 개만 하라면 그러면 갇히게 되잖아요. 그거 역시 고정관념이에요. 두 개를 다 써야 돼. 예를 들면 힘든 분이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 바로 단감 접을 붙여주라는 거거든.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으로 끝내지 말고 연을 갖다 붙여야지 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아주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몸은 어떠세요? 아니요. 아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더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감 접붙이는 거라. 긍정의 에너지가 마지막에는 나오도록 하는 걸 하라는 거지. 이런 거 일치하지 마라 뜻이 아닌데 꼭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한결같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 큰 원칙은 또 잊어버리고 또 그게 들어가면 그것만 해야 되는 줄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세계라서 그 상대방이 영도에 있는 분이라 아직 덕분서클 이런 버전을 모르는데 그런 무에 대해서요. 아이고 몸은 어떻게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공감하고 근데 힘든 이유를 아신가요? 하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반응할 때 명현 반응이라고 더 좋아지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는 걸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단답으로 하나만 딱 표현할 때는 그 하나로 끝나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누가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무릎 아프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런 건 하지 마라 했잖아요. 왜? 이걸로 단답으로 끝나니까 그거는 열매가 바로 수확되니까 아이고 아프다 할 때 아이고 신호가 왔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감 접붙는 일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데 하나로 끝날 때는 긍정으로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항상 지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서 굴러간대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거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되 마지막은 경쟁, 즉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도록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분명하게 표현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대답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라니까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지구는 인과 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동네라 이 인연과보의 법칙을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요. 왜? 말이 씨가 되니까요. 글이 씨가 되니까요. 마음이 씨가 되니까요. 그래서 글씨, 마음씨, 솜씨, 맵씨, 말씨 이런 다 씨가 되므로 반드시 거기에다가 긍정의 에너지가 마지막 나오도록 하는 표현을 하라. 이게 지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게 다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다 불편한 기운으로 돌아가서 상대에게 전달된다. 특히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자손에게 간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서 그렇다. 정확하게 정리됐을까요? 덕분서클의 가르침은 어떤 경우도 하나가 아니라 지기도 하고 폐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하시되 변하지 않는 법칙에다가 딱 맞춰서 하셔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라고. 왜?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